성명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. 명리학과 사주 속의 어떤 그 음양 오행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게 사실은 성명학이에요. 명리학과 성명학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냐면 명리학은 선천적인 어떤 자기 운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배속받은 연, 월, 일, 시로 구분되는 선천적인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성명학 자체는 이미 태어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 자체를 가지고 이름의 기륭화복을 논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성명학 자체가 명리학을 보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사주의 음양오행의 기운을 보충해주고 순환시켜주는 역할로서 성명학에서 발음오행, 자원오행, 또 수리오행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성명학에는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? 한자에는 기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. 그래서 기 자체가 영동이라 그럽니다. 그래서 기가 영한 기가 움직인다. 그래서 영동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영동이 깃들어서 그 이름을 부르거나 또 그림을 이름을 지어서 썼을 때 그 이름이 이제 기운으로 발산하는 거죠. 이게 성명 하나만 갖고 기운이 발산되는 게 아니라 사주와 같이 사주의 오행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성명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성명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? 실질적으로 1차적인 사주 감명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지금 사실은 있어야 돼요. 사주를 갖고 그 사주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아서 뭔가 부족하면 가령 사주에 수가 많아 물기운이 그런데 이름을 짓는데 수를 같이 탁 넣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홍수가 나겠죠. 그렇지만 사주가 조열해 갖고 물을 바라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수를 넣어준다 그러면 그 물이 아마 가뭄에 단비가 될 수도 있고 그 또 강물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곡식이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운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주 공부하고 어느 정도 사주 공부가 좀 기본적으로 좀 되신 분들이 성명학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죠. 이 기 자체가 불러주는 거, 불러주는 거예요, 기를. 불러줌으로서 뭐를 한다? 기가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요거랑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성명을 부르고 쓰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운기가 조성이 된다. 쉬운 얘기로 그런 얘기하죠. 이름을 새로 개명을 하면 어떤 장명가는 이름을 녹음을 해서 하루에 뭐 100번씩 그 이름을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걸 계속 불러주라고.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많이 불러줌으로써 기가 영동을 하는 것이죠. 이제 성명학과 이제 음양 오행의 조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양 오행의 조화된 이름에는 에너지 즉 기가 담겨 있고 좋은 이름이란 음양 오행이 잘 조화되는 이름입니다. 쉽게 말하면 서로 상생이 되는 이름이 좋다는 얘기죠. 상극되는 이름이 좀 안 좋다는 얘기죠. 그런데 우리가 상생 상극의 원리를 봤을 때 대부분 상생이 좋다, 상극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. 상생 자체는 있는 것을 순환시키는 거지만 상극 자체는 새로운 걸 또 태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상생이 좋다, 상극이 나쁘다 이렇게까지는 꼭 굳이 단정져서 얘기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역이라는 거는 항상 변하는 거고 역은 항상 도는 거기 때문에 역은 끝이 없어요. 사주와도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거죠. 이건 사주는 우리가 조우적인 걸 많이 봐요.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겨울에 자월에 을목 같으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? 얼어 죽죠. 그런 식으로 어떤 조우를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 된다. 그래서 사주를 좀 알아야 된다. 그래야 이름도 좀 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거죠.
이름의 극의 현상과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. 가령 이름 금극목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은 목 자체는 목기운 자체가 나타나는 게 인정미예요. 인정. 이게 극을 당하니까 인정미가 없고 자, 여기 전까지는 어떤 그 무엇을 얘기했습니까? 어떤 신체 오장육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 성격을 나타내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. 또 여기서. 그러면 이름이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.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금극목이 돼서 목이 만약에 목이 이 목이 이게 인정이라 그러면 이 화는 뭐가 되냐면 예의가 될 수가 있고요. 토는 신용이 될 수가 있고 금은 강직함이 될 수가 있고 수는 지혜로운 게 될 수가 있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줬을 때 오행을 놓고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목이 없어져 버리니까 없어지는 것보다 여기서 극을 당한단 말이죠. 목이 극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인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. 또 화가 극을 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 예의가 없고 변덕이 심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변한다. 화는 뭐예요? 발산은 발산. 발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극을 당하면 소심해진다는 얘기죠. 또 하나 토가 극을 당하는데 토는 신용이라고 그랬잖아요. 신용과 믿음이 없고 평소 걱정이 많은 성격이다. 토는 목화 수금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중용적인 입장에 있는 게 토입니다. 그래서 토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계를 하나 봐도 토 왕절이 물론 목왕절도 있고 화왕절도 있고 금왕절도 있고 수왕절도 있지만 이게 다 방합에 그러니까 한 계절에 묻혀버리니까 토가 실질적으로 어떤 왕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 왕절이 있습니다. 그래서 토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대제 아닙니까?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 아우르고 가는 어떤 중용의 위치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토가 없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. 다음에 수. 밀원 맞은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. 그죠? 밀원 곰탱이가 된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여전까지 왜 이렇게 지루하게 맨 성명의 역사라든가 성명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했느냐. 다음 시간에는 성명학과 음양오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